사라진다. 깔끔하게 사라진다. 깔끔하게 사라졌다. 배터리. 깃털 창조. 작 연출을 한 김동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마리 역할을 맡은 한소빈입니다. 마리 역을 맡은 윤문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사랑광대 역할을 맡은 강한들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저는 사랑광대 역할을 맡은 송광일입니다. 강한을 배우님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먼저 강한을 배우님은 군했을 때 신흥무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기는 해왔어요. 그죠? 그리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동백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 영화 또 제작 소식도 들렸는데 이렇게 또 연극 무대까지 또 챙겨서 또 나오게 된 또 계기가 궁금하고요. 이 작품에 어떤 매력에 끌려서 무대에 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네, 질문 감사합니다. 제가 일단 환상동화의 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따뜻한 공연이고 또 보고 나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게 또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가슴 따뜻하게 나갈 수 있는 공연인데 제가 이 공연을 정확하진 않은데 2009년? 2010년도쯤에 이제 여기 있는 최정원 배우님이랑 같이 그때 당시에 이제 환상동화를 관람을 하고 내가 나중에 커서 꼭 능력이 생긴다면 이 공연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동현 실물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환상동화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. 그리고 뭐 간단합니다. 제가 분명히 카메라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제가 가장 큰 재미를 느끼는 건 무대 위에서 다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선택을 한 것뿐이고요. 그리고 물론 신흥문학교가 있었지만 약간 군생활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었고 지금은 또 전역을 한 그냥 민간인 직분으로 공연을 하고 싶어서요. 네, 선택하게 됐습니다. 별 큰 다른 뜻은 없습니다. 그냥 재밌게 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.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. 제가 알기로는 그 고등학교 때 이 연극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보셨다고 아닌가요? 예, 그럼 뭐 대학 때 보셨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매료가 돼서 이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동백꽃이 끝나고 예능 트래블러도 촬영을 하시면서 이 빡빡한 일촉 속에서 연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 매료됐던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사랑광대 역으로 조율 캐스팅이 된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배경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말주변이 잘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점 죄송하고 일단 제가 사랑광대로 이렇게 얘기된 거 사실 저는 주셔서 알았고 저는 사실 환상동화에 그냥 참여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 크게 상관없었고요. 연출님이 보시기에 그냥 전체적 그림으로 봤을 때 어울리는 역할을 골라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 중이고 그리고 제가 이 연극을 보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사실 살면서 몇 작품 없었어요. 뭐 영화도 뮤지컬도 연극도 통틀어서 제가 극장을 들어왔을 때랑 나갈 때 예 그 극장을 나올 때 그 어떤 작품을 보고 극장을 나올 때 그 눈앞에 것들이 좀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. 좀 되게 이뻐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풍경인데도 다르게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게 저를 환상동화를 선택하게 만든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.